와, 저 엄청 딱딱합니다, 여러분들 등이. 자, 두 마리를. 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2억년 전에 제가 저번에 트리옵스를 올린 적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민물에서 사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우리나라 논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아주 충격적인 걸 하나 알아냈습니다. 해수에서 사는 투구개를 요번에 생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입양하러 왔습니다. 짜잔. 스쿼다이빙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있네요. 와, 눈 감고 보면은 완전 바다 온 느낌. 너넨 뭐니? 와, 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산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말미잘도 있고, 이걸 보통 라이브 락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와, 진짜 예뻐요. 색깔이 가지각색입니다. 와, 대단하다. 이게 해수 매력인 것 같고,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가격대가 많이 높긴 하지만 진짜 매니아층들이 이렇게 두터운 이유를 확실히 알겠네요. 부르님도 산호 입문하시죠? 아, 전 투구개. 저는 투구개입니다. 사실 물고기도 너무 이쁜데 지금 산호를 찍는 이유는 제가 그냥 나중에 산호만 키워야 될지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니모는 말미잘을 좋아합니다. 우리 니모도 하나 싸다 주고 싶은데 지금 넣어주다가는 말미잘이 죽을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적응되면은 물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말미잘 넣어야겠어요. 와, 자 여러분들 오자마자 만났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고대 화석 바로 투구개입니다. 짜잔. 와, 야, 불빛이 지금 푸르딩딩 해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와, 은근 빠르죠. 제가 두 마리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어항에다가 가져갈 예정인데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지고 가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짜잔, 드디어 샵으로 왔습니다. 자, 우선 온도맛댐 중이고요. 지금 이 여과기는 지금 안에다가 여과제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암모니아나 뭐 이런 거 좀 걸러줄 거고 환수를 지속적으로 시켜줄 거라서 썸프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지금 물 잡기 위해서 원래 있던 것들 다 넣었어요. 예,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들은 제가 두 마리를 입양을 해왔는데, 자, 꺼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온도맛댐은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 물맛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 어이구, 꼈다. 야, 나왔다. 짜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만 마리가 수혈을 당하고 있대요. 예, 하루 3일에 걸쳐서 체액을 30% 혈액을 뽑는다고 하네요. 그 후에 다시 방생을 한대요. 어쨌거나 그 쇼크로 죽어가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절지동물입니다. 자, 정갈이랑 굉장히 흡사하대요. 네. 아이고 아이고, 나와라. 오, 엄청 딱딱해. 오, 자, 이거 보세요. 와, 저 엄청 딱딱합니다, 여러분들 등이. 자, 두 마리를. 와, 자, 여러분들 손에 잠깐 올려봤는데요. 와, 걸어다녀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여러분들 예상 이해로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오. 자, 트리옵스랑 다른 생김새를 가졌잖아요. 비슷한 체형이지만은, 자, 넣기 전에 잠시 보자면 양옆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만지면요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해요. 그래서 뭐 그나마 좀 방어 형태로 쓰는 거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꼬리가 이렇게 길쭉한데 꼬리의 용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긴 꼬리 투구새우나 이 투구개 친구들은 모두 다 꼬리가 있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배는 이제 등딱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그런데 이제 진짜 살아있는 이 투구겔의 밑바닥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짜잔. 야, 다리가 굉장히 많죠. 정갈이랑 제일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진짜 꼬리가 원래 정갈이었는데 독침이 있지 않았을까. 다리 개수도 거의 흡사하네요. 야, 자,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물맛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웃긴 게 이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수족관에서 처음에 가져올 때도 이 물을 가져오고 두 번째 가져올 때도 똑같은 물을 가져왔어요. 거기 사장님이 쓰시던 여과제를 얻어왔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이 친구가 40cm까지 커져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변가에 와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한 마리가 4,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진짜 끝까지 기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암수 구분을 할 수 없어요. 먹이를 우선 며칠 뒤에 줄 겁니다. 그리고 사육장에 들어가면은 버러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먹이는 아직 준비하진 않았지만 오징어살이나 조개살을 좋아한다고 해요. 헤엄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육장에 넣으면 바로 숨어서 넣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많이 찍고 있어요. 수온은 보통 26도 정도 맞춰주면 된다고 하는데 좀 더러운 물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가락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물맛댐도 완료됐고 완벽하게 엄청나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빨리 이제 집에 넣어달라고 절 쳐다보는 것 같아요. 빨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수온이랑 염도를 다 쟀는데 정확하게 다 잘 맞네요. 좋았어.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라. 요호, 들어갔나. 야하. 자, 여러분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왔어요. 야, 와, 들어오자마자 파고 들어가는구나. 참고로 이렇게 부유물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는 제가 키우던 어항물을 그대로 가져오고 여과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약간 좀 더러운 침체된 느낌이 드는데 지금 물이 좀 떨어지는 세기가 좀 세서 그래요. 이제 여과기가 이제 좀 더 돌면은 더 깔끔해질 겁니다. 아, 이쁘다. 지금 두 마리가 지내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넉넉한 수조 상태예요. 물의 색을 좀 낮춰줄까? 먹이도 먹여보고 좀 시간이 지나면 경과 지남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키우다가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잘 길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들이 이 수조에서 잘 적응하고 잘 자란다면 제가 추후에 좀 산호도 넣어주고 뭐 라이브락 뭐 그런 것도 조금씩 추가해서 다른 친구들도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을 환수를 자주 해야 돼서 걱정이지만 그 나름대로 천천히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